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루터기 신앙.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이를 다니엘이 열어주는 거죠. 꿈을 해석하는 것, 꿈의 해석. 이것은 심층 심리나 뇌과학이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뇌피셜 이런 표현 쓰는데 아니면 정신분석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꿈의 해석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비현실을 현실로 바꾸는 것. 그렇죠? 예. 아이들의 어릴 때의 상상력과 아이들의 턱없는 꿈. 근데 턱없는 꿈은 턱없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살아보지 않았고 해보지 않았고 그게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에게 주어진 일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있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그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가짜가 아니죠?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현실로 바꿔내느냐의 그 고리와 열쇠가 중요하죠. 그게 교육의 역할인데 교육이 그걸 다 하느냐? 못하죠. 이 시대의 트렌드나 아니면 기본적인 정형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것도 인생은 성적순이고 또 자격을 갖추고 또 DNA에 따라서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다 주어져 있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의미를 주셨습니다. 마치 식물이나 동물의 모두 다 그 스페시 그 종과 속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분류가 다 고유하게 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에게 흑인종, 백인종, 뭐 유럽인, 아시아인 그렇게 뭉뚱그려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은 고유번호, 고유넘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뜻과 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한 우리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뜻을 주셨다. 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현실을 열어줄 것인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하죠. 그래서 불가능을 이겨내고 멋진 현실을 이뤄낸 사람을 영웅이라고 숭배하고 또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태광고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허상을 실상으로 비전을 현실로 바꿔내는 게 꿈의 해석입니다. 디아스포라 다니엘은 이 제국의 대표자인 느부갓네살에게 세상 권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제국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이뤄낼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선택지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뤄낼 것인가?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꿔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불안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두 번째 선택지가 옵니다. 심판을 현실로 바꿔내는 거예요.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뭔가가 안 좋은 일이 계속 꼬리를 물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맞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예, 불행한 예감이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세 번째 꿈이 현실로 되는 건 뭐라고요?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다. 비전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턱도 없는 재앙에 관한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인내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거의 다 완제품으로 이뤄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버튼만 누르는 그런 동역자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열쇠, 그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 큰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 바벨론 제국이 꿈꾸던 것도 물론 그 왕이 더 많은 것을 뭐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권세를 거느리고 왕궁을 짓고 뭐 그럴 생각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깃들이고 태평성대를 꿈꾸는 태평가를 부르고 그리고 풍년을 노래하고 그렇죠? 예, 그들이 멋진 문화와 그리고 장수와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것 그게 제국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안전하다. 예, 그게 팍스 로마나의 꿈이지요. 예, 또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이 세계 보안관을 역할하면서 칠함대를 오대양 육대주에 파견하고 칠함대 옛날 말이네요.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또 달에 우주선을 쏘고 그러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뭐 양키 고 홈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좋은 거죠. 제국이 그런 꿈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바벨론의 꿈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무가 큰 나무가 풍성해져서 그늘을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분이 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토양이 이루어지고 또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들짐승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열매와 또 많은 거기에서 생산물들이 나와서 생명의 먹이사슬에 이롭게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루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들이 그 제국을 이루려고 할 때 그들의 꿈은 백일몽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년 그러나 이 그루터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사는 법을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권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루터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주권을 너희들이 잊어버린다면 이 제국은 결국 실패할 거다. 이 제국의 실험은 실패할 거다. 네? 이 팍스 바벨로니아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 거죠. 이사야서 6장 13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실험이 그들에게는 실패했습니다. 세상과 트렌드를 좋아했는데 그것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거든요. 결국은요. 예. 그래서 그들은 몰락했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쇠줄과 이 노심줄로 묶어서 놓았지만 그루터기는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즉 DNA가 남아있으면 뭣도 복제한다고요? 공룡도 복제한다고요. 티라노사우루스도 뭐라고요? 아, 듣고도 또 기억이 안 나네. 뭔 사우루스 어쨌든. 주라식 파크에 왜 싸움 잘하는 건 뭐였죠? 랩터. 아, 랩터는 항명이 아니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키로 끝나고 공룡은 스로 끝난다는 거죠. 예. 러시아에서 제일 얼굴이 안색이 검은 사람 뭐라고요? 예, 시커먼 노무스키 그런 거죠. 예. 유머니까 러시아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DNA, 거룩한 씨앗. 그래서 오늘 그루터기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그루터기 신앙.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현실로 바꿔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열쇠 그루터기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핵심 DNA가 뭐냐는 거죠. 예. 뭐길래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역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존귀함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예? 짝짓기를 좀 더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조금 더 우아한 방법을 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엄함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존엄함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동물과 그리고 곡식과 식물들도 이 땅과 대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앗입니다. 인생과 세계의 DNA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멸시하면요. 우리 인생은 뭐가 되죠? 존귀함이 없는 고등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씨가 없으니까 먹기가 편하죠. 어쨌든 DNA가 없는 식물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루터기 없는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즉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향해서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바논의 백향목과 두로의 시돈과 그리고 저 모압의 시장과 그 주변국들의 풍요의 신들을 그들이 흠모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그들에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멸시하고 이파리와 가지와 그런 결과물들만을 사모하게 되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상징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의 상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제국에 때로는 간악하면서 횡포하면서 때로는 한없이 자비롭고 은총을 베푸는 그래서 여러분 폭군일수록 다른 한편에 명함에는 성군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폭군이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너라. 예. 왜냐하면 그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권한으로 한편으로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폭정과 폭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바벨론 제국은 가장 유익한 나무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레바논 백향목. 에덴에 있었다고 하는 그 백향목. 그 레바논 백향목이 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톤북이에요. 바톤북에. 바톤북이었죠.
바텀복 살면서도 그걸 못 가보신 분도 있으시죠. 목사님 지난번에 갔었나요? 옛날에 이상주 목사님이라. 이상주 목사님이 교회사를 해가지고 또 그런 걸 잘 알아요. 이렇게 얄얄한 일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벌써 한 10여 년 됐나 보다. 그죠? 그 레바논 백향목을 가서 봤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냐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루이제 슈트라세하고 패럴렐로 있는 조그만 교회 하나 있고 그 교회 마당에 있어요. 그 옆에. 저 레바논 크게 있습니다. 아, 백향목이 이렇구나. 저도 그때 알게 됐는데요. 예, 장수하는 나무죠. 장수하는 나무고 멋있습니다. 일단요. 멋있고요. 그늘이 많고 공중에 새와 들짐승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제도가, 아, 우리가 이룩한 부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아. 뭐 네, 버킹엄 궁 천년 만년 갈 것 같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몇 살이에요? 90살 넘었죠. 예, 90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할머니가 짱짱. 예, 여왕이여 영원하라. 그래서 뭔가 너무 의지한 나머지 이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신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자꾸 미워해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자꾸 트집을 잡아요. 세상에는 점점 관대해지는 반면에 믿음에는 점점 소심해지면서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조금 억울한 일이나 좀 힘든 일을 만나도 뭐 그래 뭐 액땜했다 치지 뭐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냥 안 넘어가요. 꼭 꼬치꼬치 따지고 뭔가 캐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 그랬어요. 니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뭐 시험드럽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드는 줄 아는데 세상에선 잘 산다고요. 근데 믿음의 자리로 나올 때만 꼭 그 말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들어서 요즘 힘이 들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기회를 찾는 거야.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되게 해보셨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노래를 부른 컨트리 뮤직 가수가 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하나님 이 여자와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응답을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런 거죠. 그렇듯이 마치 헤어지기를 기다리는 여인과 연인 사이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인 사이가 멀어지면 다툴 기회를 찾습니다. 다툴 기회를 찾아야 헤어질 기회를 잡죠. 그죠? 네, 뭔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다투지를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는데 시비를 걸어줬어. 그러니까 잘 됐다 하다가 헤어져. 그러고 마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마치 그럴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자꾸 뭐 시험 들었어. 뭐 이랬어 저랬어. 뭐 하나님 뜻이 왜 그래요. 뭐 내가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왠지 요즘 은혜가 안 돼요. 뭐 또 그렇게 나가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다툴 기회를 찾는 것이죠. 믿음의 일에서 자꾸 다툴 일이 생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잎사귀와 열매를 세상에서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루터기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옹야 옹야 옹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무를 자르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고요? 하나님을 다 떠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잘 되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자르신대요. 왜 나무를 자르시죠? 나무를 자를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네요? 세상에. 하나님은 화 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다니까요. 우리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주셔서 나무를 일구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무를 잘라버리실 수 있다니까요. 레베카 피퍼슨 그래서 자기 집에 여기저기에 하나님 조심이라고 써붙여놓는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게 한대요. 하나님은요. 가지를 치고 생명만 남겨둔 채 그루터기를 쇠줄과 노심줄로 묶어버린대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주신대요. 이 나무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인간은 능력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해를 그렇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일곱 해가 간 게 뭐가 있나 봤더니 2차 세계대전이에요. 횟수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총구를 겨누고 그리고 눈 없는 폭탄 앞에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실성한 상태, 그래서 지각과 청명을 잃어버렸다. 소와 같이 풀을 먹고 누웠고 그리고 잘 보지 못했다. 실성한 사람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랬습니다. 인류가 이제는 계몽되고 철학도 과학도 의술도 그리고 과학기술도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어버리시니까 서로에게 청뿌리를 겨누면서 지각과 청명이 마비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길을 잃고 실성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어리석어집니다. 이것은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두움에 다니면요, 같이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햇빛 아래 있으면 다시 모든 것이 명징하게 밝아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7년이 지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지각과 청명을 돌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은요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캐리어와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한번 베어내시면 우리에게 다시 그 그루터기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네, 9.11 사태가 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각성운동이 여기저기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 호세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그루터기 신앙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니들 때에도 좋은 유튜브들이 너희를 구해줄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루터기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인격입니다. 관계적인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퍼포먼스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사건, 이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멋진 것은 뭐냐면요. 멋진 파티에 가는 겁니다. 멋진 행사, 이벤트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일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 또 취미생활이나 문화나 뭐나 할 때 가장 멋진 것은요. 그런 멋진 이벤트, 콘서트, 그런 퍼포먼스에 우리가 그걸 몇 번이나 경험해 보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바그너 축제에 가는 것, 뭐 BBC 프롬스에 가는 것,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리는 뭐에 가는 것, 아니면 지상 최고의 무슨 이벤트 행사에 가는 것. 가장 멋진 예술 작품이 총 집대성되어 있는 박물관에 그것도 특별 전시 행사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멋진 사람들이.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에는요. 모든 문화적인 역량들이 집대성되는 거죠. 모든 이 시대에 어떤 디지털 과학의 총수들이 거기에 다
집약되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엄한 일들이 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 고백과 간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엎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루터기.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나도 알겠는데 뭐 교회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잘 드리자는 거 아니냐고. 멋진 말을 그렇게 꼭 낮춰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알긴 아는데요. 제가 좀 바쁘고요. 또 힘도 들고 또 환경도 지금은 때가 그렇네요. 비밀은 뭐냐면요. 이 그루터기는 어디에도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겹치지 않는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겹치지 않습니다. 결혼식 때 어떤 서약을 하죠? 미울 때나 고울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삶과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아플 때와 건강할 때가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가 겹치지 않는다고요. 겹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말은 모순 된 거예요. 그건 출장 가는데 출장 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못 넣습니다. 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출장 가기 때문에 기름 넣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프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겹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겹치지 않고 언제나 되는 거. 이게 형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한 거죠.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나의 구주를 찬양하며 종일 예배합니다. 그러면 다 실업자겠네? 아니죠. 일하고 가장 성실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우리는 행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루터기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루터기 신앙은 따라가겠습니다. 은혜의 공급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 은혜를 공급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 복음 DNA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은혜를 늘 공급받고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유통하고 공급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승리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이를 가지고 이 공급하고 순환시키면서 사는데 이것이 그들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형통을 주었습니다.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그루터기는 이제 이를 순환시키고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고 또 대기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받고 은혜의 순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장 십자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 받는 비결은 그냥 목이 마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자격이 없어요. 뭐 성경 한번 읽고 뭐 신앙서적을 10권을 읽고 기독교에 필요한 이유를 내가 뭐 12가지로 정리하고 그러면 마음이 높아져갖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목이 마르면 물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일생 동안 목마른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간증을 해도 눈물이 흐르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를 들어도 아멘 아멘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은혜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 그 물에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예배 들고 갔는데, 예, 러시아어 예배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또 러시아어지? 스페인어밖에 없어요. 스페인어 예배에 가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예, 동맥경화가 오는 것이에요. 은혜의 순환이 막히면 어둡고 음습하고 폐허와 같은 저주의 땅이 되는데, 그 은혜가 막히면은요, 제가 인생의 특징은 하나로 뽑으니까, 아까는 예배가 막히면 형통하지 못하다, 예? 불통이 형통하지 못,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순환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봤더니 잊혀지는 인생이 돼요. 잊혀지는 인생. 예. 제가 은혜에서 떠나 있으니까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잊혀져요. 그때 제가 죽었다는 소문도 난 거고요. 예. 뭐 어디서 객지에서 죽었대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별로 아쉬운 게 뭐 그 친구 뭐 하는 게 좀 그랬었던 것 같아. 뭐 다들 그러고 말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잊혀집니다. 성도들이 누군가가 잊혀져 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뭐 그런 점도 있지만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얘기 듣고 오늘 가만히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예? 지금 은혜가 충만한 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 예. 나는 잊혀져도 괜찮아. 나는 뭐 그딴 건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잊혀지고 우리의 인생이 잊혀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잊혀지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잊혀지고 그리고 순결한 백성들에게 잊혀지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슴이 사슴의 때로부터 잊혀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이에나들이 옵니다. 이제 사슴도요, 한 20마리만 뭉쳐있어도 하이에나가 뭐를 먹을지 몰라. 이렇게 뭐를 먹을지 몰라.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몰라. 한 마리가 있으면요, 그건 밥이에요. 잊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나무가 있고 이파리가 무상하니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면요, 이제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데 그루터기를 멸시하고 살았던 인생은 비참하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은 이 디지털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뭐 AI가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유럽 안에서도 살면서 막 저가 항공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하기도 너무 좋아지고, 야 이러다가 교회 다 문 닫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다 떠나게 되는 거 아닐까? 야 우리도 미련하게 막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점점 센시티브해지고요. 조그만 시험 안 해도 아이들은 아주 깊은 영혼의 질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루터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자. 이 그루터기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무를 베어내시기 전에, 아니 그루터기만 남아도 우리는 거룩한 씨앗, 이 DNA를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오아시스, 이 세상의 젖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